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만났습니다. 센터장 지한선임입니다. 9월 24일 9월달도 며칠 안 남았네요. 음력 8월 29일 경진일입니다. 용날이에 토요일이고요. 1년 중 268번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9월 24일생은 다음에 내년도 1월 1일이 100일이 되겠네요. 오늘 태어나는 어린이는. 탄생화 한번 보겠습니다. 오렌지입니다. 새 색시의 기쁨이란 뜻도 있고요. 탄생 몸은 디멘토이드입니다. 9월달 탄생성은 사파이어입니다. 탄생 목은 계암나무입니다. 9월 24일부터 10월 3일까지는 탄생 목이 계암목입니다. 우리 주에서 있었던 일들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한양의 동대문 남대 한양도성 있잖아요. 성. 맞아. 한양도성이 오늘 완공이 됐습니다. 1396년도 9월 20, 오늘이네요. 1395년도 태조 4년 한양, 지금의 서울을 방위하기 위해 도성을 쌓으려고 도성 축조 도감을 설치하고 동정도진에게 명하여 성터의 조사 측정을 실시하게 했습니다. 1996년 음력 1월 9일 전국에서 징벌한 장정 11만 8,700여 명을 동원해서 축성을 시작했습니다. 길이가 99,070호가 되고 현 18.6km고요. 높이가 40자 2인치, 현재로 따지면 5m 내지 8m 도성을 97개 구간으로 나누어서 각 구간마다 지금은 어디 구간, 뭐 A구간, A구간, B구간, 가구간, 나구간인데 그때 당시는 그게 아니고 천자문에 따라서 97개 구간을 정했습니다. 여기까지는 한올 천자 구간, 여기는 따지자 구간, 거물현장 구간 이렇게 따져서 조상조자까지 가면 천자문에서 97개가 됩니다. 그래서 그 한 천자문의 앞글자를 따서 97개 구간을 구별했고요. 전후해서 시작을 한 뒤에 98일 만에 북악산, 낙산, 남산, 일왕산을 따라 성벽의 축조를 완료했다고 합니다. 100일이잖아요. 쌓는 걸 그렇게 100일 만에 이 서울시 지금 외곽도로 쌓여진 걸 그걸 다 쌓습니다. 그 집은 아니고요. 그 저기 그 숭례문 뭐 이렇게 해서 동대문, 남대문 하는 거 집은 그 1년 후에 1년까지 짓거지 완벽하게 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을 세울 때 정북쪽에는 숙청문, 동북쪽에는 홍화문, 정동쪽에는 흥의문, 동대문이죠. 정동남쪽에는 광희문, 정남쪽에는 숙련문, 남대문 되겠죠. 소북쪽에는 소덕문, 정서쪽에는 돈의문, 서북쪽에는 창의문을 두어 소문 일소를 전체에 두어서 여덟 군데 문을 두었다고 합니다. 생일 한번 만나면 보겠습니다. 1914년도 조선 7대 왕 세조가 오늘 생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우입니다. 이재용입니다. 룡. 1964년생이죠. 1964년 9월 24일 태어난 배우입니다. 전라남도 남양군에서 출생한 그는 1986년 연극배우로 첫 데뷔를 했고요. 같은 해 1986년 MBC 문화방송 공채 탤런트 18기로 정식 데뷔를 했고요. 옛날에 금잔디에서 연인 역할로 호흡을 맞췄던 유호정과 1995년 11월 26일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 후에는 드라마와 쇼, 오락 프로그램 양쪽을 종횡무진하며 활발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명지대학교 겸임 교수 이후 대진대학교 전임 강사를 현재 맡고 있습니다.
배우입니다. 1964년생입니다. 최종환입니다. 1964년 9월 24일 배우이자 대학 교수입니다. 86년 연극 배우로 첫 데뷔를 했고요. 1988, 89년 뮤지컬 배우로 데뷔를 했고, 1991년도 영화 장군의 아들 2에 단역으로 영화 배우로 데뷔했고요. 1993년 영화 비상구가 없다에서 조연하였고, 이어 같은 해 MBC 문화방송 22기 공채 탤런트로 정식 데뷔를 했습니다. 서울예술대학교 공연창작학과 겸임교수를 지냈고, 현재는 정화예술대학교 방송영상연기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고 합니다. 운동선수입니다. 총입니다. 사격선수입니다. 진종호입니다. 1979년생이죠. 9월 24일 공기곤충 사격선수입니다. KT 소속으로 2008년 베이징올림픽 남자 50m 곤충, 2012년 런던올림픽 남자 50m 공기곤충, 2016년 리우올림픽 남자 50m 곤충 에서 금메달 전부 획득하여 올림픽 사격 최초 3연패를 달성한 선수입니다.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방공리에서 태어났고요. 종교는 불교라고 합니다. 강원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를 졸업했고요. 2001년 의경으로 군 복무를 하는 동안 경찰체육단에서 사격을 병행했고, 복무 중이던 2002년에 처음으로 국가대표팀에 선출됐다고 합니다. 2006년에 결혼했고요. 2013년에 이혼을 했습니다. 오늘 또 불교의 좋은 말씀 하나 전하겠습니다. 많은 사람과 인연을 원할 때 우리가 스치고 보고 만나고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나도, 많은 대중 앞에 걸치고 지나도 이 다 인연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인연을 원할 때 아마레 아마레 비마레 비마레 힘에 힘에, 길어도 반복이 되니까 관계가 없습니다. 아마레 아마레 비마레 비마레 힘에 힘에 세 단어를 두 번씩 반복하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과 좋은 인연을 맺기를 원할 때 아마레 아마레 비마레 비마레 힘에 힘에, 외우셔도 좋고 쓰셔도 좋고 녹음에 계속 들으셔도 항상 여러분들 신기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여러분 역사 쌓시기 바랍니다. 즐겁고 좋은 역사 만들어서 내일의 여러분 오늘의 역사에 다시 이 반복해 행복한 나날이 1년 동안 연속되기를 바라는 날 되겠습니다. 또 오늘 또 여러분하고 헤어져서 내일 여러분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